안녕하십니까, 차초리 방대입니다. 오늘은 요즘 치솟는 물가 속에서 저렴한 팽이버섯을 활용하여 간단하게 팽이버섯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리스타트. 먼저 팽이버섯 덮밥을 만들기 위해 팽이치기 버섯을 넉넉하게 두 봉지는 준비해줍니다. 인자 밑동은 깔끔하게 손질해주고 뭉쳐진 부분을 까닥까닥 하기씩 펼쳐줍니다. 추가로 양파 한 개도 대충 채 썰어 준비해줍니다. 인자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고 김계란 하나를 톡 까서 올려준 다음 식용유를 계란에 끼얹어주면서 겉을 바삭하게 튀기듯이 구워줍니다. 맛있게 튀겨진 김계란 후라이는 빼주고 곧바로 채 썬 양파와 채소만 들어가면 92% 아쉬운 부분을 위해 짝퉁 베이컨을 소량 추가해줍니다. 당연히 돼지고기는 생략 가능합니다. 인자 양파를 맛있게 볶아주다가 살짝 그을린 부분도 보이고 은은한 갈색빛이 띈다면 준비해둔 탑블레이드 버섯을 다 올려주고 고추장 반스푼과 집에 물은 없어도 이건 꼭 있다는 국민소스인 돈케스소스 2스푼, 설탕 반스푼을 넣어가 고추장과 돈케스 소스로 간단하고 완벽한 고동조합으로 만들어준 뒤에 골고루 볶아주시면 됩니다. 이때 팽이버섯이 익으면서 서서히 수분을 뱉어내고 그 수분으로 자연스럽게 고추장이 술술술 풀리게 될 겁니다. 다 됐으면 뜨끈한 흰밥 위로 다 올려주고 처음에 빼둔 계란 후라이와 초록한 색감도 살짝 더해주고 후추도 슬슬쩍 뿌려준 뒤에 고소금 참기름 한 방울까지 더해주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팽이버섯 덮밥이 완성됩니다. 인자 한 숟갈 뜨거 한 부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. 고동조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요즘 치솟는 물가 속에서 저렴한 팽이버섯을 활용하여 덮밥 한번 만들어 보이소.